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을 좀 다 띄우고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정사각형 ABC에서 자 BC의 중점으로 올라오고 중점에서 각 변의 접한 원을 그렸을 때 이게 접한 점 D라고 BC와 맞는 점 FC라 합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했다 라고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림인지 보면 알죠. 정사각형이 있고 맞죠? 정사각형에서 여기에 접하는 요 AB와 AC의 접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게 그렸다.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를 R1이라 한다 말이죠. 그리고 또 요 삼각형에서 이거 두 개를 정삼각형으로 지름이죠. 그러니까 지름을 한 변을 정삼각형으로 해서 똑같은 시행으로 만들었을 때 보면 두 개가 생겼겠지만 일단 요런 시행을 계속 반복할 때 요 두 개 더하는 걸 R2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R1부터 R2, R3, Rn까지 다 더하는 거죠. 맞지? 자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해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선생님 그림 저 문제 보고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 4루트 3이에요. 맞니? 됐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생겨. 어떤 거 생길까? 높이. 높이도 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수가 아니죠. 정사각형이면. 봐봐. 여기 접점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꺼버리면 이건 직각이 있더란 말이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직각이 될 거라. 맞니? 자,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뭐 알아야 될지 봅시다. 뭘 알아야 돼요? 쌤, 이러한, 봐봐. 지금 뭐에서? 이러한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부채꼴을 빼버리면 문제 정한 거 나오지. 예. 또는 요렇게 껐을 때 쌤 난 이 삼각형만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에 비해서 요 부채꼴 넓이 빼고 2로 나눠대죠. 왜냐면 이게 직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2를 곱하면 되죠. 쌤 나눈다 했지. 자 그러면 자 보자. 길이 붙여야 되는데 자 요게 4루트 3이면 요거 2루트 3입니까? 딱 맞을 거 아니야, 맞지? 됩니까? 2루트 3이죠. 근데 얘가 60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루트 3이란 말이고 1대 루트 3대 2니까 이건 3이죠. 되겠어요? 특수가 B 알고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써도 되고요. 중3 때 배웠던 거지만 자, 일단 1대 루트 3대 2 써서 여기가 루트 3, 3, 2, 루트 3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게 직각삼각형 맞죠? 맞지? 그럼 이거 지금 3루트 3인 것도 알거든? 맞니? 이런 문제 구해야 되면 뭐 하라 했어요?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는 넓이 구하는 게 아니고 닮음 찾아서 B로 구한다 했잖아, 맞지? 그럼 이거 3루트 3이고 얘가 3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9루트 3입니까? 네. 삼각형 넓이. 자 여기서 뭐 뺍시다? 부채꼴 넓이 뺍시다. 얘는 3이에요. 그리고 이거 미터예요. 60도입니까? 네. 이거 30도니까 맞죠? 네. 그러면 요 부피, 요 넓이 얼마입니까? 원넓이 9파이에서 60분의 1 하면 되나? 무슨 말이 돼요? 전체 넓이 9파이에서 6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얼마인데 2분의 3파이 나오나? 각각 360분의 중심도 하고 그런 거네. 360분의 60, 66분의 1. 그럼 98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으로 약분 하면 2분의 3파이 나오죠. 맞지?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곱하기 2한 거거든. 맞니? 이런 거 두 개 있잖아, 지금. 이해되겠어요? 계산하니까 쌤에는요, 9루트 3마이너스 3파이라는 게 돼요. 이게 지금 뭐야? R1이죠. 초항은 찾았단 말이지. 이제 뭐만 좋아하면 돼? 공비만 하면 되죠. 맞지? 자, 저희 넓이 B 구하는데요. 제가 뭐 어렵게 구할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뭘로 구할 것인가를 따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부터 시작하는 게 낫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4루트 4입니까? 맞아요?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정사각형에서 라고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도 한 면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 요걸로 구하면 끝나버리죠. 근데 봐봐, 이게 지금 반지름이라면 우리는 알고 있어. 맞아? 그러면 닳은 비가 얼마 되느냐? 닳은 비가 어떻게 나오죠? 4분 투 3대 3이 되버려요. 그럼 이제 넓이 비는 얼마가 될 거야? 제곱하면 얼마 돼요? 48대 9입니까? 맞지? 따라서 공비는 얼마 돼요? 48분의 9에다가 6 곱해야 되죠. 왜요? 두 개씩 나오니까. 한 번 시행에 두 개가 나오거든. 맞지? 또 여기서 또 쪼개면, 여기 그림에 나와있죠. 쌤은 없지만. 여기 또 이런 삼각형이 또 쪼개면 여기 또 두 개가 나오거든, 이렇게. 맞죠? 그래서 곱하기 2 주면 된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24분의 9입니까? 끝났죠, 실제로. 맞지? 자, 정리합시다. 리미트, 저, 급수죠?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니? 시그마로 돼있나? 네. 시그마 안 됐죠? 리미트, 뭐로 돼있니?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인가? SN이 뭔데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RN이죠. 맞니? 이거 다감을 S 한다는 거야. 맞지? 그 다감값을 N 무한대로 보내면, 근데 나는 R1, R2, R3 다감이잖아. 근데 R1이 뭔지도 알고, 그럼 얘가 등비곱수가 알죠? 그럼 1 빼기 R 얼만데요? 24분의 9입니까? 맞죠? 총 얼마니? 9 루트 4 마이너스 3파이가? 이거 정리하라는 거죠. 됐나? 이거 3을 약하면 얼마 나와? 8분의 3입니까? 정리 계산할게요. 얘는 8분의 5가? 네. 그 다음에 얘는 묶어내죠. 3으로 묶어내면 얼마 나와요? 얼마? 3 루트 4 마이너스 1 8 이렇게 나오나? 네. 그럼 5분의 23가요, 이거? 암으로 바뀌었으면 5분의 24에 3 루트 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까? 네. 맞아요. 답이 있어요. 몇 번이죠? 4번. 네, 이런 문제는 그게 어렵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총 넓이 구하고, 넓이야 우리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맞죠? 넓이 구하고 그리고 또 뭐 구하면 된다? 공비. 그러니까 닮은 비를 구해라. 알겠어요?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17문 안에 있지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익숙하게 풀 수 있도록